2011년 9월에 열린 한 기자회견.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이내 묻혔고 진실은 사라졌습니다. PD수첩은 그날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인물을 찾아갔습니다. 박근혜가 상담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피해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장기간 또 같은 방법으로 계속 욕구를 채우는. 당시 상담했던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로 대전 지역에 거주하며 교회를 다니는 20, 30대 여성. 피해자 38명이 지목한 가해자는 단 한 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담임 목사는 오늘 누구 위로 신방한다. 진짜 위로 하는 알잖아. 덕질을 하는 중 내가 뜨거운 불 한번 줄게. 저희도 카톡을 했습니다. 내담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거부를 지칭할 줄은 몰랐죠.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전준구 목사였습니다. 감리교회 전준구 목사를 초청해 연합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국기도에는 교회 전준구 목사의 설교. 강사로 나선 대전 교회 전준구 목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자며, 그는 교단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목사였고 교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전 목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는 대부분 그가 있던 교회의 신도였습니다. 그랬더니 막 저한테 자꾸 바지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뻣뻣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의 성기로 엉덩이에다 대고 비비면서 저희를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아, 진심. 그의 성범죄 의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가는 곳마다 여성 성추행으로 여성들이 울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우리 후배 여성이 성추행하는 감독이 안쓰럽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피통해서. 여러분 제발 감독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고. 유능한 목사와 추악한 성범죄자.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 한 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3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과연 진짜일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전준구 목사는 기독교 정통교단 소속이자 교단 내에서 꽤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피해자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건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저희는 10여 년 전에 피해자들부터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전 목사가 목회를 했던 대전의 한 교회 신도 가운데 피해자가 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17년 전 전준구 목사는 대전의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감리교단에서도 전국구 인사였고 전국구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였고요. 또 소위 잘나가는 목사님들과 관계도 두터웠고 교회는 한 600여 명 정도 되는 거를 전준구 목사님이 교회에 집중을 해서 부흥을 시키신 게 교인이 진짜 출석 인원이 1200명. 그 3년 동안.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전 목사는 불과 3년 만에 교회 교인 수를 두 배로 키우며 부흥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신도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선생님 되실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해봤는데 지금 제가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게 제가 아직 기억이 안 나와서 고민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후. 안녕하세요. 피해자들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20살 초반 대학생 때 겪었던 끔찍한 기억을 하나 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유치부 선생님이었어가지고 유치부 요령성격 그 밖에서 물놀이를 했거든요. 교회 앞마당에서. 그래서 그 물놀이 하고 다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옷 갈아입으려고 지나갈 때 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와보라고. 그래서 뭔가 나만 특별히 예뻐해 주시나 보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막 했는데 잠깐 안아보자고 가슴 쪽으로 손을 이렇게 이게 뭐지? 방금 일어난 일이 뭐지? 뭘 하면서 흔히 목양실로 불리는 목사의 집무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비밀딸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서로 비밀을 하면서 딸 하자고요. 고등학생 뭐 중학생 뭐 교회 밖에서 노골적인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밥 먹고 나와서 주차장에 차를 빼신 다음에 구석 쪽에 차를 다시 대시고 뒷좌석으로 가자 한 다음에 또 이제 안아보자. 여기서 또 뽀뽀를 해서 우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한 여기쯤에서 코를 들려요. 그럼 또 여기서부터 누가 나 좀 살려줬으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뒷좌석에서. 당시 신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전 목사가 부르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행은 차 안에서도 여러 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차에 실어서 죽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차에 이제 타면 무슨 짓을 당할지 아는데 그거를 싫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너무 20살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그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차에 치여 죽으면 목사님 차 안 타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 피해자들은 왜 전 목사를 거부하지 못했던 걸까? 처음 다닌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거의 말도 한번 뭐 이렇게 못 나눠볼 정도로 그리고 또 강대상에서 말게 뵀던 분이 저한테 그렇게 했다는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야 이렇게.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 신도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동안 목사님에게 상담받았고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지시와 도움을 받았던 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적인 어떤 어려움 앞에서 처해졌을 때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온몸이 결박당한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목사님을 밀쳐낸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왜 그러냐고 목사님에게 항의를 한다든가 이러지 못한다는 거죠. 또 다른 피해 여성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역시 같은 교회 신도였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나와라. 그래서 뭐가 이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은 못하고 네, 부르시니까 나갔죠. 찜질방으로 불러서 나갔는데 교회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있던 한 찜질방 도착해보니 이미 전 목사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찜질방 보기 이제 반팔 반바지니까 이제 옷 안으로 이제 손을 넣어서 만지려고 하시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저한테 했으면 제가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진짜일까? 목사님이 설마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이 저 안에서 자꾸만 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찜질방 추행 이후 한동안 전 목사를 멀리했지만 전 목사의 연락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전 목사가 부흥 행사에 초청을 받아 경기도에 머무를 당시에는 본인이 묵는 호텔로 불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그곳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그에게 전 목사는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다. 너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 허락해줬다. 그게 간절해서 계속 기도를 했다. 남들이 들으면 바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생각이 없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저 모자란 사람 아닐까?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정말 어떻게 믿을까라고 하지만 진짜 그 당시에는 그 말을 믿게 되고 그 사람 얘기대로 행동하게끔 되더라고요.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신도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 성폭력이 일어나는 교회들의 이제 목회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테면 이제 뭐 멘토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영적 아버지 뭐 이런 식의 엄청난 이제 권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전이 감정과 비슷한 그런 감정들을 느끼거든요. 설령 이제 그 피해자들이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그거를 성적으로 자기가 그 취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정말 비윤리적인 거고 진짜 명백한 범죄인 거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다음 성폭력을 가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목사에게 순종하는 걸 당연하다고 배웠던 신도들은 때론 목사의 행동을 범죄가 아닌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민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이후 전 목사와의 만남은 1년간 지속됐다고 합니다. 2009년 전 목사가 서울의 한 교회로 옮기면서 비로소 피해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일이 터졌다고 하고 대전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는 얘기가 이제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알은 거예요. 다 그냥 나를 홀리고 나를 그냥 장난감 삼으려고 거짓으로 했던 말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이제 딱 현실 자각이 된 거죠. 전 목사는 자신과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입단속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그가 시키는 대로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둘이 찍은 사진들도 모두 건네주었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전 목사의 행동에 의심을 품은 그는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떠났던 여성들 중 일부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예 신학생이거나 저처럼 아예 부모님이 안 다니고 혼자 다니는 그런 청년들 위주로 문제가 안 될 애들 위주로 연결고리가 없고 많이 이게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같이 다녔으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 것 같을 때 절대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애들만 골라서 하시는 그 당시에 죄책감도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정말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면 이 사람 더 이상 못했을 텐데 그 다른 사람까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피해자들은 함께 전 목사의 성범죄를 폭로했습니다.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전 목사는 오히려 피해자를 스토커로 몰아갔습니다. 자신을 일방적으로 쫓아다녔을 뿐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도 부정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전 목사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잘 아세요? 아니, 그런 얘기는 다 이런 거 다 아는데요. 네. 뭐 공개에 대해서는 뭐 저 뭘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아, 그래요? 또 그리고 저희는 저희 기억에는
좋은 기억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다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아, 기억도 지금 떠고 아이고 싶지도 않고. 설마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 목사님 얼마나 살았나 모르겠는 사람은. 아, 좋아하지. 아. 지금도 보고 싶은데. 아, 그러세요? 전 목사의 교회에서 근무했던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MBC에서 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제가 눈으로 보는 건 없어요. 잘 되어지는 분들 뒤에 늘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뭐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청년들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다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조작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병에서 도발한 당했을 때 막 피해자들을 도왔던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들마저도 담임 목사를 음해하는 세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교회 분위기는 참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단시하고 뭐 신천지에서 온 애들 같다. 처신을 잘못했다. 처신을 잘못했다. 애들이 꼬리를 쳤으니까 그렇지. 뭐 용기를 냈던 피해자들이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게 자꾸 교회 안에서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액션을 취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덮이는구나를 학습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런 교회 안에서의 성범죄가 더 대담해졌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고 교회 성폭력은 결과적으로는 하단이 돼버려요. 교회 성폭력에 무거운 흐름이 그렇게 돼요. 그것도 즐긴 거 아니야. 좋았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그런 얘기하니까 이거를 드러내서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조용히 그냥 떠나버리니까 목사들은 또 새로운 먹잇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수의 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2009년 전준구 목사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로고스 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빙된 것입니다. 등록 신도 수 4,500명 규모의 대형 교회입니다. 붉은 용은요, 교회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자. 교회 시험 들게 하고 교회 아프게 하고 교회 흔들게 하는 건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왜? 그게 마귀의 목적이야. 현재 전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MBC PD 수첩 프로그램의 박상준 PD라고 합니다. 아, 제가 만날 수 없고요. 어쨌든 제가 더 얘기할 수 없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반론은 목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권리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피해자들은 있는데 전 목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피해자들을 경계하고 결국 사건은 덮여집니다. 피해자들은 좌절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신도들에게 목사는 믿고 의지하는 성직자입니다. 함부로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권력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도들은 목사에게 불만을 갖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성폭력 의혹이 불거져도 목사를 옹호하는 여론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도들의 심리를 이용해 쉽게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교단 안에는 CCBB를 판단하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바로 교회 재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바로 이 교회 재판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깨서 이렇게 오시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강남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자리 잡은 전준구 목사. 피해자들은 그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 고소는 불가능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법에도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다 했어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 범죄가 있던 없던 공소권 없음인 거예요. 교회법으로 가서 교회에서는 그것도 심판을 해서 목사의 직위를 이제 뭐 안 없앨 수 있는 것까지도 있거든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와 장정입니다. 목회자가 부적절한 결혼 또는 성관계를 하거나 가늠했을 경우 정직, 면직, 출교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후 재판위원회에서 유무죄를 따져 목회자의 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는 목회자가 소속한 연회에서 열립니다. 전 목사는 서울 남연회 소속입니다. 교육자와 장로들로 이루어진 남연회 심사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피해자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그것이 무슨 꾸민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보여주고 싶은 뜻에서 네. 아주 디테일하게 예, 예. 아, 그 질문에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사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팩트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네네 이건 팩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은 피해자에게 상식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듯 사실상 2차 가해나 다름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목사 이렇게 끌어내려서 교회 얼굴에 먹칠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이거 너네 누구한테 사주받고 하는 거냐. 어디가 뭐 매력적이어서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했겠냐. 꽃뱀 취급하면서 너네가 먼저 목사님을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그래서 막 저희 억울하니까 또 막 펑펑 울고 나오는 거죠. 전중구 목사는 성범죄 일체를 부정했습니다. 대전교회 피해자들이 제기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불만 세력들이 조작한 음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전준구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해자 5명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속상하고 허무했죠. 역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심사했다고 생각이 들죠. 괜한 짓을 했나? 우리가? 어차피 안 되는 일인데 교회는 깨끗해질 수 없는 건가? 그들이 겪은 성추행 피해는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리와 장정에 성추행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정확하게 성희롱부터 성추행, 성폭행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교회법 안에서 명확하게 범과로 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데 현재 굉장히 폭넓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렇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있고요. 교회법에서 심사하고 재판하는 심사위원, 재판위원들이 교회 성폭력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당시 심사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한 교회의 원로 목사였습니다. 혹시 원로 목사님 지금 안 계신데 은퇴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요즘에 예배에는 안 나오시나요? 예. 고소를 했다든지 뭐 그런 얘기하는 쪽에서는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모텔의 영수증 같은 거 뭐 사진을 백날 찍어와도 그게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피해자지 뭔지 우리는 예,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예, 이제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저 끝난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무려 3년 동안 교회 내 법정 공방은 계속됐지만 감리회는 결국 전준구 목사의 무죄를 결정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말 못할 속사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받는 데미지가 또 엄청 또 크잖아요. 그렇게 아무도 안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 생각이 다 달라가니까 무려 32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전 목사. 눈에 띄는 이력도 있습니다. 그는 25년 전 미국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을 맞아 가정 예배 장소로 LA 한인들 사이에 꽤 유명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미국 이게 좀 프로에게 오랜만에 일하니까 좋지. 한인 폭동 이후 청소년을 선도하고 봉사에도 앞장섰다는 전 목사. 그런데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비밀로 자리 잡는 계기를 교회는 만들어 가고 있다. 당시 전 목사의 교회에 다녔다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그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그 학교 입학하는 것 좀 준한 언니랑 도와주고 걸어가서 걸어서 5분 10분 거리에 그쪽은 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살고 저는 길 건너서 집에 살았어요. 전준구 목사와는 가족끼리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전 목사의 사무실에서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책장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다 저를 밀고 자기 막 가르치는 성기를 막 이렇게 갖다 문자도 그러는데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제가 그때 16이나 그랬잖아요. 당시 박 씨는 16살 미성년자였습니다. 주행은 6개월 동안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를 침대 눕히더니 막 저한테 막 위에서 막 돕지 그러면서 자꾸 바지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사고받는 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제야 그만두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어린 나이에 겪은 일이라 문제 삼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더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주셨어. 내가 아는 사람만 4명. 그 교회 안에서? 네. 아는 사람만, 내가 아는 사람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았던 게 뭐냐면은 이 일을 멈춘 줄 알았어요. 반성하면서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전준구 목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한 번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18년엔 서울 남년회에 감독으로 출마까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남년회 감독 후보 전준구 목사입니다. 섬김과 소통을 통한 행복한 연애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감리교회가 모여 지방회를 만들고 지방회가 모여 연회가 만들어집니다. 426개 교회, 회원 수 약 20만 명. 감리회 연회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서울 남연회. 그 대표로 전 목사가 당선된 것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가 그러자 감리회 여신도를 중심으로 전 목사의 제명과 감독 당선 무효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준구 목사 측 교회 관계자들과 대책위 사이에 맞불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런 사고 사건이 없어야 돼. 감독직의 자격을 하나 받으려면 아무 사건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남년회에서 그거를 감독직으로 올려가지고 통과시켰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사건 자체로 보면 그런 짓을 목사님들이 전부 다 용인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감독 취임식이 예정돼 있던 총회 당일 저와 관련된 피해 시위와 또 유인물 등으로 너무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에 대한 항의는 강력했습니다. 저기 후보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이분은 가는 곳마다 여성 성추행으로 여성들이 울고 짖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서를 드나드는 이분이 어떻게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여성으로서 우리 후배 여성이 성추행하는 감독이 안수한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피통해서. 여러분 제발 감독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 성추행 사건 논란으로 퇴진 압박을 받아온 감리교 서울남면회 전중구 감독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취임 약 100일 만에 감독직을 사퇴한 전준구 목사. 하지만 끝내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책위도 더 이상 전준구 목사의 성범죄 의혹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전준구 목사는 남연회 감독직만 포기했을 뿐 여전히 로고스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그리고 내가 그 핸드폰과 똑똑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왔는데, 이거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랑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고, 내가 용기가 있고 없고하고도 별 상관없는 이야기고, 이걸 저지른 그들이 문제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문제인 거지. 교회 재판의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전 목사는 무죄를 받았지만 일부 연회 심사위원들조차 전 목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다고 단언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목사의 성범죄를 부적절한 성관계나 간음으로만 규정했을 뿐 다른 성폭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었습니다. 현행 감리교단 교회법의 허점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 목사는 여러 곳의 교회에서 가는 곳마다 성폭력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 차례나 성폭력 의혹을 걸러낼 기회가 있었는데도 교회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셈입니다. 전 목사가 감리교단에서 두 번째로 큰 연회 감독으로 당선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목사님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바로 교단과 교회를 지키는 거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전준구 목사는 늘 신도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내가 너무 출세를 하니까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나를 엮으려고 여자를 갖다 대고 돈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해서 나를 이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지난 10여 년 동안 로고스 교회 측은 전 목사를 철저히 보호해왔습니다. 특히 앞장선 건 직급이 높은 장로들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송이 한창일 무렵 전준구 목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15명의 장로들은 교회 재판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장로들이 와서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봐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돌 던진 여자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왔을 때 무슨 죄 없는 사람 죄 돌 던져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꽃다발 받으시고요. 대외적으로는 전 목사의 무죄를 주장한 교회 장로들. 우리 교회 4,500명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이 아직까지 우리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요. 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타연해라든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왈가왈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교회 밖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을 신도들에게만 공개했습니다.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전 목사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며 장로들 역시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목회만 하겠다. 오지 이렇게 막 그런데 용서를 해주라. 그거 장로들한테 그 얘기를 꾸고 빌렸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받고 갑시다. 전준구 목사의 거짓말을 장로들이 묵인한 이유도 황당했습니다. 장로님들은 그때 왜 그럼 함구를 하셨던 겁니까? 아니 교회 안정화를 위해서. 네. 곤란이 오면 안 되니까 돈 있는 것도 없고 큰 거 있는 것도 없고 바보 있는 일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영적인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던데요. 교회 안에 아니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전준구 목사를 의심한 적 없었던 이 신도는 얼마 전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휴, 세상에 우리 앞에서 그렇게 장로님들 앞에서 빌어놓고 그거를 또 그 짓을 하나 이거예요. 2년 전 로고스 교회의 해외 선교 여행에는 이제 갓 20살이 된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전준구 목사도 함께한 행사였습니다. 주시옵소서. 뒤로 손을 흔들더래 걔한테. 옆으로 오라. 옆에 가서 앉았더니 그 찬양 중에 허벅지 가운데로 손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야. 아, 옆에 친구 딸이 그렇게 당한 걸 아니까 제가 힘들었지. 피해 여학생이 문제를 삼았고 결국 교회 장로가 만든 자리에서 전준구 목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 후 여학생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용서를 달래요. 피해자는 더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해외 선교 현장에서 전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그녀는 로고스 교회가 아닌 관련 단체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필리핀에 가려면 섬으로 가는데 배를 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익숙한 데로 자기를 데리고 가다가 목사 이리 와보라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목사님 오래는데 간 거죠? 가는데 익숙한 곳에 의자에 자기를 앉히더니 자기의 성기로 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계속 비비 엉덩이에다 대고 비비면서 의도적으로요. 그렇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자기의 몸을 맞아. 지금도 계속되는 성폭력 의혹.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히려 그는 명예 은퇴를 약속받았습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장로들의 사과문에 따르면 교회 측은 약 17억 원에 달하는 은퇴금을 이미 전 목사에게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자체 내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해결이 다 됐어요? 예, 예. 2년간 더 하시고 나오시는 걸로 이미 해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고요? 네네. 2018년 전 목사는 3층짜리 주택 한 채를 16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재건축이 승인된 방배동 5구역 주택입니다. 최고급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이곳은 지분 가치가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부를 정도의 노른자 땅입니다. 도심 야경은 물론 주변 자연 환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명소가 됩니다. 재건축이 끝난 이후 미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면 요거는 아파트를 배당을 받으면 몇 평 정도? 단독주택이 원 플러스 원이 되는 거니까 25, 33, 다른 아파트 두 채 남았을 수가 있어요? 뭐 지금 25평이 최하 17억이란 거잖아요. 그렇죠. 17억에다가 34평이 20, 뭐 22억반이구나? 25평도 37,8억 그때 가서는 45,000원 하시죠. 아, 그 수동인 거예요? 땅에 방어함을 보소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전 목사는 이미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받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거룩한 것처럼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고 거짓으로 나는 죄가 없다고 많은 회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당장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사과했으면 좋겠고요. PD수첩은 전준구 목사를 만나기 위해 일요일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MBC PD수첩의 박상준 PD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건 10년 동안 예.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요번에 똑같은 거 반복됐어. 그거 다 고소고발 수없이 한 거야 다. 피해자분들은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디서 제보가 저희가 피해자분들을 만났거든요. 목사님! 목사님! 정말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목사님! 목사님! 로고스 교회 측은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성폭력 의혹의 경우 모두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났으며 누군가의 사주로 조작된 허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퇴직금은 합법적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권력의 중심입니다. 너무나 쉽게 목사의 죄는 덮어지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말을 하나님 말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성적으로 자꾸 서로 범죄를 은닉해주고 서로서로 감싸주면서 자꾸 하면 할수록 한국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 교회 목사가 미성년자인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성낙교회 교인들이 김 목사의 성추문 의혹을 전북의 한 교회 목사가 신도를 상습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2016년부터 18년 사이 기독교 성직자의 성범죄는 31건, 그중 목사직이 박탈된 경우는 겨우 5건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성범죄를 저질렀던 건 목회라는 직함을 가지고 저질렀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직을 내려놓는 게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회가 노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반성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겁니다. 교회의 비호를 받는 성범죄 목사들. 그들이 구원받는 길은 신의 용서가 아닌 피해자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일부 성직자의 성범죄가 발생하면 교회는 그 치부를 덮어주기 급급합니다. 교회 재판까지 가더라도 무혐의 처리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가해자가 사과하지도 않고 피해자는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교단 상층부인 교회 재판에서 면죄부를 주는 셈입니다. 이렇게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게 진정으로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이미 2년 전부터 우리 사회는 미투 운동이 일어났고 용기 있는 피해자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성역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피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몇몇 교단은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거나 성폭력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이런 움직임이 기독교뿐 아니라 종교계 전체로 확대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드러내는 건 때로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권위를 회복하고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